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떨까 하다가 제가 생전 처음으로 이거는 걸 써봤어요. 뭐예요? 유언장. 아니 유언장 자필 유언장이야. 유언장 유언 증서. 실제로 제가 최초로 오늘 써봤습니다. 이 형식에 맞게 자필 유언장. 왜 유언장 왜?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아직 재산은 많이 모으지 않았으나 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아니 유언장을 쓰려고 해도 보험이 나야 되는데 보험은 포기 대상이 아니니 보험금 받을 것. 누구에게 준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좀 많아서 좀 폼나게 누구한테 준다 사기보다 아직 재산이 많이 모지 않고 대출이 남아서 네. 이 정보는 꼭 알려드리려고 꼭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해라. 아니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유언장을 쓰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났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눈물이 나셨다는 거죠? 뭐 써보세요. 이거는 말로 표현해서 안 되니까 한번 건강하게 잘 지내시오. 네, 근데 뭐 무조건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제 사람마다 이제 뭐 쓰시고 싶은 분이 있고 안 쓰시고 싶은 분이 있는데 한번 쓰면 근데 생각할 기회는 돼요. 인생도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쓰니까 아, 앞으로 인생이 정말 소중하게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제 또 웰 다잉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효력이 있는 그러면 유언장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필 유언장은 이제 유언장이라고 제목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명. 그다음에 주소, 날짜, 그다음에 본인은 유언하는 내용을 쓰시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도장을 꼭 찍으셔야 돼요. 사인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돼요. 예전에 있으려면. 어떤 그 독지가 보니 대학교에다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기부한다고 자필 유언장을 쓰셨어요. 근데 그 유언장이 무효가 됐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도장을 깜빡잊고 안 가져오신 거예요. 아이고. 그냥 이름만 쓰시고. 지장? 네. 지장도 안 되고. 지장도 안 찍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찍으신 거예요. 이름만 그냥 쓰신 거야. 나중에 이제 유가족이 이 유언장은 무효라고 했는데 정말 유가족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장이나 인간도장 이런 걸 꼭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자필 유언장이 너무 어렵다. 네. 자필 유언장은 분실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디에 보관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로 유언받는 게 가장 확실하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찍잖아요. 뭐 셀카 동영상 같은 걸로 찍잖아요. 자, 그럴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혼자서 일러서 갑자기 사고가 났는지 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셀프 동영상을 찍었어요. 유언장을 딱 남겼어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돈은 근데 모습까지 나오고 이렇게. 목소리도 나오고 그거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사고 난 상황에서 이 너에게 유언장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 얼굴이 확인 눈과 합복만 안 했다는. 네. 그러니까 유언장이 유효냐 무효냐 법을 제정할 때는 무효가 되는 건 혹시 위조할까봐. 그렇죠. 누군가 고칠까봐 이거를 엄격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동영상 같은 건 정확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이 민법을 만들 때는 스마트폰이 안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개정해야 되네. 그래서 당시에는 녹음만이 인정됐거든요. 녹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증인이 이 사람이 유언한 게 맞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한 게 맞습니다. 증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증인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까지 밝혀야 되거든요. 또 증인도 가족이 되면 안 돼요. 이해관계 되면 안 돼요. 제3자, 뭐 지인, 제3자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증인하면 되겠네요, 서로. 아니, 근데 속 시원하게 그냥 변호사님이 찾아서 유언장 쓰는 게 있잖아요. 네.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비용이 얼마나? 비용 뭐,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뭐 몇만 원, 뭐 10만 원 내외. 많이 드는 줄 알고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쓰면은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